피자와 히브뜸에서 제대로 된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 나는 얘가 내 인연이 돼서 좋은 게 대단하다. 짬뽕을 먹으러 가서 짬뽕, 장반짜장, 탕수육 다 시키니까 내 니즈를 충족하는 볶음밥까지. 근데 희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그 안에 내가 다 포함되니까. 너 인생에서 나를 버릴 생각하지 마. 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으뜸의 오른팔 희밥입니다. 열심히 골든이에서 제 오른팔 역할을 해주고 있는 우리 희재와 히브뜸에서 제대로 된 먹방을 한번 해볼 건데, 희재가 이 전보 사이즈 도시락이 나올 때마다 먹방 채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시리즈가 나오면 제가 한번 하자고 했는데 선뜻 콘텐츠를 하나 내줘가지고. 맞아요. 오늘 이 먹방을 제 채널에서 하려고 지가 이걸 사서 직접 들고 왔고요. 저는 얘가 이거 먹는 동안 이거 먹어볼 건데. 아니 이게 진짜 내가 하려고 살았었어. 진짜? 근데 언니가 딱 연락이 된 거야. 얘가 곁들여 먹고 싶은 이 대창과 곱창을 골라서 지금 사이드로 한 3인분씩 시켜둔 상태예요. 끓인 다음에 여기 뒤에 다 이렇게 설명서가 나와 있거든요. 일단 오늘 근데 뭐 먹고 왔어요? 저 그 명인춘사갈비 일이 있어가지고 갈비랑 신메뉴가 나와서 거기 나 먹고 나왔는데. 그래도 이거를 먹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라면은 여러분 항상 다시 시작이에요. 라면은. 우리 어제 라면 12시 넘어서 먹었고. 나 뜨거운 물 그냥 바로 부으면 돼? 네. 너 힘쓰지 마. 내가 힘쓰지 말래. 역시 칼로리 소비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냥 넣는 거야? 네, 선까지. 이거는 아예 커피포드로 그게 안 되네. 커버가 안 되네. 그러니까 난 요즘에 희재가 살을 어떻게 하면 체중을 좀 더 올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얘는 자꾸 체중이 막 계속 내려가니까. 아니 어떻게 먹고 자고 일어나면 체중이 다 빠져있어? 근데 당신도 그렇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나는 인간계고 너는 인간계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놓고 이거 5분 기다리는 동안 우리 희재 체중을 한번 재볼게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 어디로써? 얘 지금 이거 후드가 무거울 텐데. 아니에요. 갈비 먹었어? 먹었어. 아니 근데 조금밖에 안 먹었다 이겼어? 그러면서 내 거는 준비를 안 했어. 나도 내 거를 해볼게요. 나 이거 근데 처음 먹어봐. 아 진짜? 이거 맛있어. 안 이게 먹어봤어. 이게 GS밖에 안 팔아. 그러네, GS에서 만든. 오늘 어쨌든 희재 씨를 히브뜸에 정식으로 처음 초대한 거니까. 아, 네. 히밥을 적극적으로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창은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우리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려 했어. 그럼 먹겠습니다. 대창 맛있겠다. 최근에 공간춘 먹방 했잖아. 그것도 이거 봤는데. 공간춘이야. 그건 어땠어? 솔직히 말해서 그건 조금 짰어요. 아, 짰어? 제 입맛에. 제가 원래 조금 싱겁게 먹는 스타일이라 조금 아쉬웠다. 조금 아쉬웠다. 그럼 요즘에 축구를 지금 스미크에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축구 재밌어? 좋아. 너무 나도, 재밌어. 약간, 나도 축구가 너무 재밌어. 근데 나가기까지가 너무 싫어. 항상 아 내가 왜 잡았지? 하고 나가면 아 재밌다. 역시 이래서 하지. 나보다 심하게 밤 약속, 사람 약속, 운동 약속 다 잡아놓고 거의 캔슬 안 하고 다 소화하는 애야. 근데 우리가 아예 골대니 하면서 처음 만났잖아. 그 강화도에서. 맞아. 그리고 좋죠. 나는 몇 년 동안 내 유튜브에 꾸준하게 희밥 닮았다는 소리 댓글로 되게 자주 있었거든? 아 진짜? 응! 난 로맨님이 했었어. 그래? 응. 실물을 보고 아 시부뜸이 개 이쁘네 이랬어. 나도 나는 내가 봤을 때 희밥이랑 내가 안 닮은 것 같은데 나는. 요즘에 이제 최근 경기 때도 비슷하게 양뿔 달고 해서 애들이 비슷해서 맞아. 헷갈려 했어. 이렇게 자주 보면 닮아가나 봐요. 맞아, 사랑하면 닮는다잖아요. 이거 언제 먹어도 돼? 이제 먹어도 되나? 그럼 봐볼게. 이거 한번 저어줘야 돼, 양이 많아. 아, 진짜 많다. 너 골때녀 출근하면서 맨날 라면 3개 먹잖아. 그럼 너는 그냥 편안하게 아 라면 딱 만족스러운 게 몇 개야? 만족스러운 거는 10개? 라면을 먹자마자 달릴 수 있는 게 몇 개야? 아, 내가 축구를 할 수 있는 정도? 어. 그러면은 가요 5개, 6개 정도일 것 같아. 이게 놀랍다는 거야. 나는 라면 한 개 정도면 양이 좀 적당한 느낌인데 얘는 그게 내 5배인 거지. 맛있나요? 네, 괜찮은데요? 저 도시락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이거 시리 나온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그래? 간도 괜찮아? 너가 해본 운동이 뭐뭐 있어? 축구랑 테니스랑 골프 살짝 배웠었고 그 PT랑 줄넘기. 줄넘기? 근데 희재 되게 키가 커. 얘 165거든? 하루에 3,000개 시켰어.
3,000개에서 5,000개? 중학교 때. 너 오래 달리기 옛날부터 잘했지? 그니까 막 초등학교 때는 1등 하고 했지. 근데 지금은 모르겠다. 지금은 단거리보다는 약간 장거리 파인 것 같아. 장거리 파인 것 같아. 근데 뛰다가 배고파 쟤는? 갈비 먹고 온 친구예요. 그리고 너무 맛있어. 역시 한국인은 라면이야. 그리고 이거 먹고 1시간 있다가 집들이에 가는 친구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일이 똑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신기했어. 5월 23일.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처음에. 응. 너 생일날 뭐야 하니까. 응. 뭐 없는데? 나랑 놀자. 오케이. 맞아. 제주도 가기로 했어. 너 생일 때 뭐냐? 나랑 놀자. 제주도 갈래? 아니 둘이 여행을 나는 3끼 먹고 희재는 한 7끼 8끼 먹는 거를 나는 관찰 카메라로 찍을 거야. 오 좋아. 응. 재밌겠다. 그치? 어. 궁금한 게 있어요. 응. 궁금한 거 다 물어봐. 제주도민이시잖아요. 네. 또 먹방 유튜버시기도 하니까 저는 희망님이 짜주는 제주 식도락 여행 풀코스 그거를 히브틈에서 공개한다고. 야 근데 진짜 어디 여행 가서는 보통 하루에 몇 번 끼니 먹는 거 같아? 식당 가는 거. 저는요. 여행 패턴도 좀 궁금해. 저 여행 가면은 예를 들어 친구들이랑 같이 가잖아요. 일단 관광지 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나도 에펠탑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거 싫어. 나 특히 랜드마크 싫어해.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식도락 여행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편하게 자고 와도 되고 쉬어도 되고. 나랑 똑같아. 난 혼자서 먹고 와도 되거든요. 일본 같은 데 가면 하나하나가 다 먹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호기심이 태어나면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켰는데도 여전히 많고. 근데 희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너무 많잖아. 나는 너무 좋은 거야. 왜냐면 그 안에 내가 다 포함되니까. 드시고 계신 거 맞죠? 한번 찍으시면 안 돼? 보이나? 나 먹고 있는데. 너 언제 다 먹었어? 심지어 말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말해주면 말을 해. 근데 자기 혼자 먹으면서 방송할 때는 말을 자꾸 안 하거든. 그러면 최애 한식 메뉴 먹고 올게요. 최애 한식 메뉴 곱창은 한식이 아니지? 응. 김치찜인 것 같아. 진짜? 김치찜이나 또 먹었어? 얘 그리고 나보다 얼굴이랑 옷에 더 많이 묻히고 먹는다? 나도 묻었어? 저요? 나 봐봐. 진짜. 아니, 먹었다고 티 낸 거예요. 고마워. 야, 근데 나 궁금해. 너 맨날 먹으니까 입술 지워지잖아. 맨날 입술 이렇게 닦거든? 그러면 너가 인정하는 그런 색 잘 안 지워지거나 괜찮은 거 뭐야? 그치, 별의별 게 다 궁금하네. 근데 나 지금 다 써봤거든? 좋다는 거 다 써봤는데 진짜 저를 만족시킨 건 아직 없어요. 요즘 거는 나는 그 베네피트 그 물로 된 틴트? 차차 말고 물로 된 거 있어. 액체로 된 거. 그거를 살짝 바르고 그 위에 립을 바르면 이게 스며들어서 얘가 살짝 오래 가요. 그 액체로 된 게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나한테 전수를 해줘. 너 선크림 뭐 써? 저는 왜냐면 눈 안 따가운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도. 그리고 유분기 없는 거. 나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거 보면 되게 비슷하다니까? 조충류가 좋아하고. 최애가 잘 우리 조충류 가나요? 소름. 가끔 소름일 때가 있어, 몇 개씩. 근데 곱창 대창 여기 맛있다. 나는 얘가 내 인연이 돼서 좋은 게 나는 먹는 거에 진심이잖아? 운동에도 진심이지만 먹는 거에 누구보다 진심이잖아? 내 앞으로 평생 이 먹는 거에 대한 이 갈증과 이 약간 희망사항과 이걸 얘가 도와줄 수 있잖아. 나 이렇게 붙어있을 거야. 국물은 또 언제 다 먹었어? 아 이거 면이 국물을 먹은 거야. 내가 먹은 게 아니라. 그럼 평점은 이거 5점 몇 점, 5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오모리 김치찌개는? 솔직히 작은 볼들이 좀 더 맛있긴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계속 네. 먹으니까? 그래도 이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나으니까 한 4점? 나는 내가 참깨라면을 좀 나중에 알게 됐어. 틈새라면이랑 진라면, 틈새라면이랑 신라면을 섞어 먹는 정도의 매운맛? 그러니까 나도 틈새라면처럼 매워라 이런 건 좀 싫어. 매운 걸 잘 먹지만 근데 불닭볶음면도 이 정도면 나는 먹는 걸 견딘다는데 이 정도로 매운 게 몸에 안 좋고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어. 아 불닭볶음은 먹었니? 응. 나 못 먹어. 나 매운 거 잘 먹어. 너 못 먹잖아.
그리고 넌 짬뽕 좋아하고. 어, 짬뽕 좋아해요. 근데 심지어 얘가 짬뽕만 좋아한다고 하지만 짬뽕을 먹으러 가서 짬뽕, 쟁반짜장, 탕수육 다 시키니까 내 니즈를 충족하는 거지. 볶음밥까지. 그래서 나는 이 세 가지 맛이 하나에 들어있는 걸 되게 좋아해. 그리고 꼬바로. 꼬바로. 넌 탕수육파야, 꼬바로파야? 난 꼬, 난 탕수육파. 아, 탕수육 어떤 거? 찹쌀아니? 아니, 돼지. 그냥 리얼 돼지. 그 어. 옛날식. 좀 옛날식이야.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탕수육 브랜드는 어디야? 탕수육 브랜드가 있어? 아니, 네가 좋아하는 탕수육 맛집. 응. 근데 꼬바로가 진짜 맛있는 데 있어. 아, 거기 한번 같이 가자. 그래? 나 거기 사장님이랑 친해. 그래? 얘가 전국 방방 곳곳에 친하게 지내는 음식점 사장님이 몇십 명이거든요? 그래서 거, 너무 좋아. 거기가 3대째인가 화교가 하는 그... 너 인생에서 나를 버릴 생각하지 마. 어. 너 인생 최대 몸무게가 몇 킬로야? 그건 많이 나갔지. 한창 중학교 때 한 65까지. 진짜? 어. 성인은 거의 한 53? 53? 53? 그럼 너 52, 3에 좀 오래 있었어? 어. 나도 얘가 한 52, 3으로 들어서 어? 나랑 키랑 체중도 비슷한 애인데 실제 보니까 너무 마른 거야. 그래서 왜냐면 얘가 뼈가 가늘어. 팔다리가 긴데 그게 진짜 약간 뼈다귀로 가늘어. 너무 신기해. 아니 국물 언제 다 먹었어요? 예, 증발한 거예요. 허언증 있어? 증발해. 원장님도 아직 다 안 드신 거예요? 나 안 먹었어. 아, 남았어. 나 얘기해. 난 남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오래, 그러니까 이 속도로 난 계속 먹고 얘는 이 속도로 계속 먹는 거야.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나는 희재랑 만날 때 나는 우리끼리 먹을 때도 메뉴 내가 다 정하고 다 시키잖아. 얘랑 있으면 그거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이거 좋아? 나도 좋아. 이거 좋아? 어, 오케이. 맞아. 이게 말이 되게 잘 통해 먹는 맞아. 거 얘기할 때. 그래서 너무 좋아. 저도. 자이제 좋아. 나도. 심으뜸 좋아. 그리고 자이제는 희재보다 좌이제가 더 어울려. 어쨌거나 우리 힙합과 네. 힙뜸의 힙합? 힙뜸? 비슷하다. 어, 비슷하다. 힙합, 힙뜸. 힙, 어. 힙시네. 어. 우리 힙 자매들의 네. 축구 시즌도 기대해 주시고 스미파도 응원해 주시고 우리 힙합과 힙뜸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중을 한번 재볼게요. 아, 네. 네. 아니, 국물을 다 먹었다고. 미친 거 아니야? 뚠뚠 뚜루둔 뚠뚠 뚜루둔 뚠뚠 뚜루둔. 오, 나 53 됐어! 아니 그러면 뭐 하냐고. 내일 일어나면 또 47 될 텐데. 4kg 먹었어. 멋있다. 나 너 존경스러워. 4kg 먹었어. 배 별로 안 넣었어? 이 신기한 이 힙합을 제가 앞으로 계속 종종 추적해서 관찰을 해볼 테니까 네. 또 다음 영상과 내일 만나요. 네, 내일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